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참 상반기 8월까지만 해도 다양한 IPO로 시장이 많이 참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시간에서도 지금 IPO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말 뭐 슈퍼위크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7말 8초 딱 지나면서 이제 또 한 달 동안의 평가 기간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대여들 지금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뭐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네. 약간 실망했던 크래프톤이 먼저 좀 거론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243대 1 그래서 실망 좀 했었죠. 근데 그 실망이 일방 청약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사실 7.8대 1에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주가도 상장 직후 이제 공모가의 밑도는 부진한 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같이 비슷한 고평가 받았던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네. 경우도 다른 모습이 또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플랫폼 경쟁력이 두각이 되면서 뭐 금융주 최대어가 됐었고요. 뭐 대장주에 올라섰고 이제 카카오뱅크 주가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 한 두 배 정도 더 이상 뛰었죠. 그래서 지금 8만 8천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어제였습니다.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기록했거든요. 아, 얼마 만에 보는 따상인지는 참. 그래서 따상을 기록을 했고요. 공모가 두 배인 한 6만 8,600원에서 이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가격 제약폭 상승 제약폭인 한 2만 500원 급등하면서 8만 9,100원 하면서 따상을 이제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IPO가 이제는 기업들마다 좀 다른 예, 반반씩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크래프톤이랑 카카오뱅크가 이제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네. 어제는 좀 반등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나왔었고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면서 수소 섹터 다른 쪽은 좀 빠지는 게 보이면서 아, 네. 수급이 완전 쏠렸나? 네. 약간 그런 맞아요. 양상들도 보였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 남은 IPO 시장 이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떻게 네. 전망하고 계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저는 되게 궁금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연도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혼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참 마음이 착잡할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탄력이 될 텐데 계속 지금 이제는 박스권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 올랐던 이유는 역시나 정부의 어느 정도 정책 영향이 때문에 네.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아마 오르지 않았나 이런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실 답답한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을 부릅키고 투자할 곳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죠.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IPO가 계속적으로 줄줄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또 조만간 국민적금 나올 텐데 네. 또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또 잉여자금 같은 경우 자산 시장으로 또 들어갈 수는 굉장히 크거든요. 본다면 현대중공업, 뭐 카카오페이, 뭐 시몬넷 액세서리 컬렉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상장 예상 시각은 아마 9월. 10월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브랜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을 테지만 이번 그 시몬노 액세서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 기업 ODM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이제 IPO 한다고 봤을 때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기업도 이제는 드디어 상장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해서 되게 고무적으로 좀 느끼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수급 측면에서는 이런 IPO들이 앞으로 뭐 9월, 10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약간 돌풍이 또 다시 한번 불지 않을까 회전이 좀 자금이 회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섹터 자체도 너무 다양화되고 있고 네네, 평론가님은 맞습니다. 오히려 수급적인 면에서 더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살펴보니까 최근에는 스펙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네.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펙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가 네. 주의보를 이제 날리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스펙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특수목적 회사죠.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합병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스펙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망 비상장 기업에는 자금이 수혈되다 보니까 기술에 더 투자할 수 있겠고 또 R&D 투자를 할 수 있겠고 또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합병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합병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스펙이라는 게. 그래서 3년 내에 합병을 안 하면 무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기업 가치가 잃어가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스펙 기업 공개가 한 1,949억 원 정도가 됐고요. 전년 동기에 한 91%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역시나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의보를 날리는 이유 그래서 스펙에 대한 기본적인 합병 무산일 경우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상장 앞두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네네.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는 현대중공업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네,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틀을 하고 있는 뭐 지금은 뭐 섹터 자체가 관심 기술주에 많이 네. 쏠려 있지만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끄는 기둥이 되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달 중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총 공모수는 한 1,800만 주 예상 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5만 200원에서 상단이 한 6만 원 정도 되고 공모 규모는 1조 8천억 원. 그러면 이제는 상장 후에 시가총액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스케줄 좀 말씀드리면 6일 공모가 확정 후에 7, 8일에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청약을 진행하고요. 근데 고무적인 것은 지난달 23일에서 27일에 우리 조합, 우리 사주 조합에 우리 사주 이제 조합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두 배 이상.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오랜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사주에서 많은 이제 자사 직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뜨겁다는 거는, 그래도 기업,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분위기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현대중공업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희망 공모가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워낙 IPO 시장이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 PBR도 한 0.77에서 한 0.89배,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삼성중공업 같은 게 1.1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 저는 기업가치가 좋다라고 좀 생각, 저평가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눈여겨보신다면, 아마 하반기에 있는 현대중공업 IPO 아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대중공업 정말 매력도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좀 매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페이도 상장이 좀 미뤄지긴 했지만 아마 네. 연내 상장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슴이 아프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카카오페이 생각하면 좀 쓰리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하는데 일단은 뭐 상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10월 중순에 상장을 예정인데 올해 이제는 8월 초에 이제 애초에 있는 8월 상장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금융감독원에서 야 너무 높아 이러면서 정정신고해.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정정신고를 해서 증권신고서를 다시 한번 희망 공모가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 6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 하던 희망 공모가 밴드를 한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제 공모가 거품을 좀 논란을 걷어냈다라고 네.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한 1,700만 주를 이제는 공모를 하게 되고 한 9월 29일에서 30일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들어가게 되고요. 한 다음 달 5일에서 6일 일반 청약을 거친 다음에 14일에 코스피에 상장하겠다는 이제 목표 이런 플랜을 이제 내놨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대로 저는 이제는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특징적인 것은 100% 이제 균등 배정이라는 거죠.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 있는 사람만 이건 더 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비례 배정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뭐 100% 균등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90만 원만 내면 내가 주주 될 수 있어라는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또 이슈화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카카오가 참 바쁩니다. 카카오 네. 모빌리티까지 지금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많이 상장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계열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상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빌리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상황이 참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택시 업계의 갈등 부분이 있죠. 사실 그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1조 200억이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 17년도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뭐 GS, LG부터 해서 칼라일부터 해갖고 받았는데 투자 받았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네. 결국에는 이거는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이게 적자예요. 계속 적자다 보니까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이런 요금제 변경 부분. 5천 원으로 이제 뛰어 올리겠다 하다가 이제 반대, 택시업계 반대 때문에 한 2천 원 선에서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과도한 어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압박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최대 경쟁회사 우티가 이제는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이제 합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T모빌리티와 같이 들어온 부분이 굉장한 압박으로 저는 작용할 것 같다. 결국에는 또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되면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적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지금 약간 암울하게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뭐 카카오 노랑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노랑색처럼 밝은 면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 하나하나 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렇게 대역급 공모주들이 증시 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증시에 입성하기 전에는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쏠리곤 하는데요. 자, 그런만큼 오늘은 관련주들과 모멘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중순 코스피 상장할 현대중공업의 관련주 세진중공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박을 여러 블록으로 나뉘어서 개별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이후에 그 블록들을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다양한 블록을 제작하는 업체를 블록업체라고 읽거든요. 세진중공업이 바로 조선산업 밸류체인 안에서 블록업체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조선사 발주가 많아질수록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세진중공업은 블록업체 중에서도 가장 넓은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중공업을 두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접안시설까지 해상 거리로도 9km 밖에 되지 않아서 신속하게 제품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업체들보다 납기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현대중공업이 기업 공개를 하려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수주 잔고가 많아야 할 텐데요. 현대중공업의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조선 계열사들이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8개월 만에 추가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박 블록 외주 생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만큼 세진중공업에도 그 훈풍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 관련주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드림시큐리티는 통합보안솔루션 업체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PKI 공개키 기반구조 회사로는 최초로 인증서 이동 서비스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보안솔루션과 플랫폼을 다양한 업체에 제공하고 있고요. 지문과 홍채 등의 생체 인증, 즉 파이로 안면인식 기술을 출시해서 인증 서비스 제공업자와 사용자 간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매직라인 허브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뱅크와 개인정보 보호의 파트너사로서 이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관련주 드림시큐리티가 올라간 바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전개될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11월 이후로 상장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외 넷마블 자체 모멘텀을 보면 지난 8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순조로운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또한 지난 6월에 출시된 제2의 나라도 양호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번 3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4개 신작 이 올해 안에 더 출시를 예정인 만큼 4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인수한 스피넥스 실적도 4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이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둔 종목들의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 통해서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케이카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보면은 정말 플랫폼 업체들의 상장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케이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IPO 시장이 다양하다라는 게 이번에도 들어와서 많이 느끼죠. 그래서 케이카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야, 중고차 플랫폼도 이제 상장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대
주주가 이제 한행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인데 지금 사모펀드 한행 컴퍼니가 최대 주주야? 이러고 보면은 알짜배기 회사 잘 고르는 사람이 사모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내 차 사기 홈 서비스라는 서비스가요 이번 연도 들어서 상반기에 들어와서 한 4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와요. 매출이 상반기에 한 9,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385억 원, 그다음에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582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률도 사실 뛰어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최대의 어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기대치를 좀 해보겠고, 공모 예정 금액은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최대한 7,271억 원, 희망 공모가는 시가총액 대비로 계산해보면 한 2조 한 1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또 하나의 또 최대 IPO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금 종목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네. 예, 들으시면서도 아마 하나씩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근거가 있어요, 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조선업황이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좀 날개를 달고 있다. 시장에서 흥행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0년 만에 도래했죠.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는 기사는 아마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업황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LNG 운반선, 이게 현대중공의 강점인데 이게 연료 운반선 쪽으로 아마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23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이제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선사들이 지금 친환경 운반선을 찾고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아마 그 메탄올선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매력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증권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줘요, 사실. 그래서 뭐 증권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가 대비 50% 이상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를 9만 원 선으로 접은 증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낮은 단계가 한 5만 2천 원, 상단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공모한 다음에 주가가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IPO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레포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지금 닷컴 버블 직전 때가 이렇게 IPO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점과 또 중국의 페트로 차이나 상장 사례를 들면서 대형 IPO가 유입이 됐을 때 증시가 얼마나 부진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이 그때와는 또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우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